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마리 에클레르 쇼로 화보 현장입니다. 배우 안유섭이고요. 오늘 팝퀴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무서운데? 아! 아! 집돌이 안유섭이 가장 좋아하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아무래도 제가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많고요. 거의 뭐 유튜브를 많이 본다거나 아니면 넷플릭스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되게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본 영상, 방금 전에 짜장면 먹방 보고 왔어요. 드라마 홍천기 촬영 현장에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 이제 촬영을 시작할 때 마왕 분장을 해봤어요. 전 처음에 사실 이게 CG로 들어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왕 분장을 1시간 받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되자 앞으로의 앞날들이 깜깜해지면서 울고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기 있다. 평생 하나의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제가 한식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김치찌개? 갈게요. 자, 쉬는 날 인간 안유섭의 모닝 루틴. 한 10시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물을 마십니다. 아, 물 마시고 바울이 간식 주는 게 제일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물이랑 밥 갈아주고 그리고 뭐 그날 스케줄 있는 대로 네, 하는 편입니다. 바이올린, 기타, 피아노 그리고 건구까지 섭렵한 안유섭 배우. 새로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다면?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가 색소폰을 했었어요. 그 색소폰을 밴드랑 같이 연주하면서 되게 부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적응이 되는데. 내가 가장 멋있어 보일 때는? 그냥 오늘처럼 화장하고 머리하고 화보 찍는 날? 멋있는 표정이요? 아니요. 아니,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넘어갈까요? 가장 좋아하는 바울이 사진은? 저는 바울이 아기 때 사진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기 때는 이제 되게 훌쩍훌쩍 크거든요. 그래서 아기 때 사진. 일주일 동안 가장 설렜던 일. 홍천기 방송 기다리는 일. 이번에 제가 사극 멜로 로맨스를 했는데요. 의기투 앞에서 열심히 찍은 작품이라 네, 되게 설렜습니다. 기다리는데. 매주 월화 10시 SBS 멜로 판타지 사극 드라마 홍천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홍천기 속 하람의 목소리 톤으로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안녕.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리 에클레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소.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